자, 근데 리빙 문제고요. 문제지는 아마 한 번씩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해서. 그 지난번 세미나 때 영상 문제를 다뤘었는데, 건대가 타 대학하고 차별화되는 부분 중에 학생들이 좀 힘들어할 만한 부분이 문제의 선택을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된다에 있다. 저도 되게 동감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요번 문제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되게 간단한 얘기였죠. 단면이 원인 입체 도형 3개, 뭐 도너츠 형태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구 내지는 잘라져 있는 반구의 형태. 그 합격작들을 좀 봤더니 이런 형식의 그 바둑알 같은 형식의 어떤 도형들도 다 인정을 해주더라. 문제 이제 조건에서 원뿔하고 원기둥은 빼라고 했기 때문에 이두 개의 활용은 불가능했다. 특이한 점이 그 합격자 중에 상당수가 이런 자유곡선을 활용한 그림이 많았었어요. 학생들이 이 시험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첫 번째 난관, 단면이 원인 입체 도형 세 개를 선택하는 거였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게 합격작들이죠. 공통점은 아주 간단한 개체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 이 학생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 고무줄 형태로 원기둥 형태를 자유곡선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단면이 원인 것도 맞고 입체 도형으로 해석을 해주더라. 이제 이게 불합격자들 다 주제부 부분만 좀 편집을 한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그 투명체 안에 잘못 섞여 들어가면서 조금 난해해진 경우. 근데 사실 이런 부분만 봐도 단면이 원인 입체 도형을 해석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각진 형태를 사용한 그림은 합격작에 단한 장도 없더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재현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길래, 너왜 이런 선택을 했냐? 그랬더니, 주변이 다 이렇게 그리고 있더래요. 다 아주 간단한 것들만 그리고 있길래, 학생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너 여기를 자르면 이게 단면이 원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시험장에서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봤고요. 이 학생도 보면은 이 그림 자체는 재밌게 봤었는데, 이 주제 해석을 할때 원판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도형을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문제에서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단면이 원인. 그냥 누가 봐도 정확하게 원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물만 가지고 율동감을 표현하는 게 맞았겠다. 변별력을 가지기 위한 형태의 무리한 시도보다는 조건에 맞는 형상이 단순하더라도 빠르게 인지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보였고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힘든 부분 두 번째죠. 일단 주제어를 율동감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율동감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느껴지는 그림이 무조건 유리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아쉬운 그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합격한 그림들을 좀 보면은, 이런 친구들 보면은 얘는 되게 감각적으로 잘 해석을 하고 있죠. 움직임에 대한 편이라든가 간격과 크기 조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선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운동과 율동에 대한 느낌이 잘 나는데, 뭐 상대적으로 이런 친구는 정말 직접적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흔히 하고 있던 기초 디자인 형식을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잔상 같은 개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평가자 기준에서는 문제 풀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 학생 그림은 처음 딱 느낌이 그거였어요. 아, 진짜 적극적으로 그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잘 들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의 곡선을 활용한 이런 자유로운 형태를 잘 만들었다. 화면의 집중도도 좋았다. 뭐 이렇게 보였고요. 그 단순 반복된 장면에서의 공간만 잡아내는 학생들이 되게 상당수 있었는데, 그냥 반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지금 제공된 소재, 선의 활용을 가지고 율동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림자의 활용도 위에 있는 이런 배치와 상당히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친구는 좀더 적극적인 친구였던 것 같아요. 단면이 원인 입체 도형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 뒷부분을 봤더니 그 볼펜 안에 들어있는 그 스프링 있죠. 아예 그걸 하나를 채택을 해서 그림 전체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과감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 스프링의 조여지고 풀어지는 그 강도의 정도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학생 주관이 뚜렷한 화면의 율동을 이 선적인 요소로 잘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이 친구도 평면적으로 해석을 하긴 했지만 이 학생의 의도가 굉장히 잘 보이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주어진 소재의 그 머리핀의 크기 차이와
기울기의 차이를 이용해서 학생 스스로의 의도를, 율동감에 대한 의도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보기에 편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이제 이런 형식이 되게 많았었어요. 보니까 이제 율동의 느낌하고 단순 반복에 의한 공간감하고 애들이 조금 혼란을 겪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반에서도 이런 그림이 한 세네 장이나 나왔었으니까 이거를 율동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걸 율동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다시 합격작으로 와서 비교를 좀 해보면 이게 문제풀이의 적극성으로 저는 봤거든요. 화면 전체에서 느껴지는 율동과 주제에서 약간의 크기 변화만 가지고 문제풀이를 한 경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을 거다.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도 굉장히 많았죠. 단순 반복에 의한 공간 표현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스킬이 물론 좀 떨어져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형식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게 좀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실제로 애들이 이제 시험장 갔다 온 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문제지에 있는 조건, 마지막 조건이 7번 조건이었는데,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수험생 각자가 판단하여 진행하시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우리 반 학생이었는데 마찬가지죠. 이 집게의 물성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알약 형태의 그 도형을 잡아놓고 나서 이거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집게로 딱 찍어서 그 형태가 변형되는 장면을 그려버렸는데, 이거는 확실히 조건에서 어긋났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요 친구도 보면은 사실 이거는 주제부가 아니에요. 화지의 여백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을 그렸죠.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애들 말로는 되게 혼란스러웠다. 주변에 한두 명씩은 꼭 있더라. 최근 그 건대에서 3년간 나왔던 제시어들이에요. 과에 불문하고 리듬, 운동, 연결, 흐름, 반복, 변화, 통일 이란 단어가 이제 다 실제로 제시가 됐었던 단어들인데, 공통점은 그냥 조형의 원리죠. 이게 다시 이제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아주 기초적인 소양을 묻는 문제들이 계속 대거 출연을 하고 있죠. 이게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가 정리를 좀 해둔 부분이 필수 요소인 것 같은데, 프레임으로 공간 표현, 이거는 사실 건대, 딱히 건대라기보다는 어떤 대학에서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기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프레임으로 공간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아요. 그 다음에 점요소로 움직임 표현, 선요소로 통일감 표현 등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학기 중에 충분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